예, 빈약해진 우리들의 관계를 업시키는 시간. 모든 것에 대한 관계 맺기의 달인 이라영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관계 업을 꿈꾸는 도농 관계의 달인 농촌 사회학 연구자 정은정 작가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게 뭐 오늘 날씨가 아주 뭐 저 이렇게 변화무쌍할까? 아주 뭐 매 시간대마다 이렇게 날씨가 다릅니다. 아무래도 또 농촌에서도 이런 날씨에 민감하실 텐데 정은정 작가 어떤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정말 날씨에 민감한 품종이기도 합니다. 어, 그래요? 닭. 닭이 무슨 날씨랑 뭔 상관이 하는데 글쎄, 예. 날씨 덥고 습하고 이러면은 닭들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겠네요. 예, 그래서 여름에는 산란율도 떨어지는데요. 예. 오늘 계란이 왔어요. 이렇게 제가 예, 계란 이야기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계란이 너무 뭐죠 수입. 또 하고 예. 계란값은 올라있다 하고서 계란으로 인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네요. 예. 예. 그러면 요즘 그 저 계란값이 뛴 게 아주 뭐 물가 상승하고 같이 맞물리니까 어우 이게 뭐 가면 아주 숨이 턱턱 막혀요. 옛날에 3,000원대 하던 계란이 지금 두 줄에 말입니다. 만 원까지 육박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네. 비싸졌어요? 뭐 일단 AI 때문이죠. 지난 네. 그 겨울에 AI가 특히 산란계에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란 네. 한 판이 한 8,800원에서 만 원 사이예요. 제가 사봤을 때는. 예. 그런데 이제 농식품부에서 밝힌 거는 이제 5,240원대였다가 작년 예. 평년 5월 기준으로 지금은 7,464원이기 때문에 예. 한 42.4%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좀 평균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실제로 소비자들의 체감도는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큰 원인은 이제 살처분이 전체 가금류의 3천만 마리 중에서 예. 그중에서 거의 24.5% 그게 이제 산란계 특히 알 낳는 닭에 집중이 됐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닭들이 줄어들고 그리고 닭들이 죽어나가고 그러면은 계란을 낳지 못하고 그래서 거의 매일 우리나라에서 원래는 4,277만 개가 생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계란 진짜 안 드시는 분들 빼고는 국민 예. 하나당 1인당 한 개씩은 생산이 됐는데 예.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죠. 한 200만 개 정도가 매일매일 모자랍니다. 아, 네. 그래요. 수요에 비해서 200만 개 모자라다. 그것도 매일입니다. 매일. 네. 우리 이라영 작가님, 그동안 우리가 싼 계란 정말 뭐 거의 뭐 아주 뭐 행복하게 소비했어요. 네네. 더 이상 아닌 것 같은데 실감하십니까? 아, 제가 며칠 전에 부산에 가서 밀면을 먹으러 들어갔는데요. 밀면? 네. 처음 먹어봤어요. 부산 밀면. 네. 예. 근데 그 식당 주인분이 마침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계란이 금란이라서 국수에 계란이 안 들어간다고. 네. 일부러 안내를 해줘요. 네네. 그래서 알았어요. 저도 계란이 이렇게 귀하다는 걸 요즘. 예. 그런데 국수에 계란 고명이 안 들어가면 그거 왠지 뭔가 빠진 것 같고 어째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그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그 닭들을 살처분했기에 하루에 200만 개가 모자라는 이런 상황입니까? 1671만 수가 예, 그 살처분이 됐는데요. 이야. 육계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치킨 튀기는 닭 같은 경우에는 예. 한 달 바짝 기르면 되는데요. 예. 알을 낳으려면은 한 최소 5개월 정도는 길러야 되거든요. 네. 그 주령수를 채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12월, 1월에 살처분을 하고 그리고 AI 이제 괜찮다라는 판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예. 그때 입식을 했으면 이제서야 좀 계란이 생산이 되는데 예. 농식품부도 원래는 6월까지는 이제 평년 수준을 회복할 거라는 그런 전망을 내놨었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이게 틀어진 거죠. 왜냐하면 걔네들도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예. 인간이 이렇게 계산한 대로 낫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예. 그 양계 농민들한테 직접 여쭤보니까 예. 날씨도 이렇고 어쩐 일인지 닭들 상태가 좋지 않아서 평소보다는 계란들을 거의 절반 이하로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평년 수준을 회복을 계속 못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문제의 핵심은 닭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렇게 하지만 예. 뭐 소비자들은 계란찜은 네. 공짜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짜장면 위에 있는 거 그리고 당연히 계란 고명 같은 거. 김치볶음밥에도 들어가고. 예, 계란 고명 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올려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 자체로 굉장히 귀한 식재료이자 예. 식량이고 우리나라에서 100% 자급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그거는 쌀과 계란뿐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계란이 굉장히 귀중한 단백질 공급원이고 네. 예, 그리고 누구에게나 또 뭐 보통 이제 서민들의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예. 아, 고깃값까지는 그래도 감당하겠는데 예. 계란값이 올라가니까 이제 소비자들도 난리를 치고 그리고 예.
농민들은 원래부터 좀 손해를 보고 계속 계란을 공급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그러면 이 계란 가격 안정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 돼 버렸어요. 네. 그럼 뭐 대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래서 수입 카드를 꺼내들었죠. 수입 카드. 예, 계란을 수입한다 그러면 다들 그거 어떻게 오는 동안 깨지지 않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 그 계란은 꼭 그 날계란 상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전란액이라고 그래서 껍질을 다 까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우유팩, 테트라팩에다 넣은 형태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아예 건조해서 가루로 만든 남백, 그리고 난황 그런 가루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요? 예, 알부민 파우더도 갖고 올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공 형태로 갖고 올 수 있는데 예. 문제는 이 6월 달까지 한시적으로 할당 관세 0%, 즉 세금을 모든 무역에는 다 세금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물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당 관세 0%로 수입을 하는 거를 6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 생각보다 지금 계란값이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예. 결국엔 또 할당 관세 0% 그 기조를 연말까지 연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양계 농가들은 굉장한 큰 분노와 실망에 예. 휩싸여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이고 어쩌나 이거 소비자 생각하면 계속 무관세가 돼야 되겠고 그러나 양계 농가 생각하면 또 이렇게 해서 그러지 않아도 닭들이 참 귀한데 네. 예, 또 정부가 수입까지 하는구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계란을 수입한다 이러면은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왠지 국민들이 아 이건 말이 되는 거야? 이거 계란까지 수입한다고? 이런 반응들이 많아요? 잘 모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대형마트나 이렇게 계란을 사러 갔을 때 수입 계란을 마주칠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못 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 보통 하얀 계란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그 황색 계란을 선호해서 황색 계란인데. 그럼 하얀 게 아닌 것도 있어요? 아니요. 주로 하얀 계란만 수입이 됩니다. 아, 하얀 예, 계란만? 그런데 이 날계란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공품 형태로 오기 때문에 예. 소비자들한테 오는 게 아니고요. 또 소비자들은 선호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는데 한 며칠 걸리잖아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짧고 신선식품이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쟁여두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 그냥 국내산 선택을 많이 해서 결국엔 어떤 대형 제조업체나 그리고 어떤 유통업이나 이런 쪽으로 빠져있는 거고 예. 여기에서 소비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수입 계란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왜 나는 계란 한 판을 아직까지 만 원에 가까운 가격에 사게 되지? 예. 그러니까 그 국가 정부가 꺼낸 카드가 수입난 카드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가닿지는 않는 거죠. 예. 그 수입난 주로 어디로 갑니까? 주로 업체 쪽으로 많이 간다고 들었고 왜냐하면 우리가 계란을 우리가 후라이만 해 먹는 게 아니라 빵과 과자의 가장 핵심 그리고 예. 라면에도 들어가고요. 아주 다양한 형태로 이용이 되는데요. 아, 식품 업 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할당 관세 0%라는 게 아 그냥 관세를 안 물리는구나 하는 건데 예. 그 관세라는 건 뭐냐면 당연히 그 해당 국가에 지급을 해야 되는 세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통관세인데 그거를 0%로 해준다라는 건 우리의 세금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수입 계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세금과 그리고 항공 기름을 먹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아유, 네 농가의 중요한 수입원이 이 계란인데 이렇게 계란 가격은 안 잡히고 농가는 또 울상이고. 이 근본적인 대책이 좀 없을까요? 일단은 계란 저가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30개 한 판이 실제 생산비가 5천 원입니다. 왜냐하면 국제 곡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사료값이 상승이 됐고요. 그리고 그렇군요. 그동안 수많은 좀 여러 가지 산란일자 표시라든가 계란 이력제 표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규제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생산비가 상승이 됐고 그래서 원래 적정 소비가가 8천 원 정도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란찜은 공짜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좀 근본 원인이 있고요. 그리고 예. 이런 살처분 정책에 대해서도 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예.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게 이번에 살처분을 했는데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금이 나오지 않았던 거죠. 한 예. 184농가 정도가 이번에 살처분에 다 참여를 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내가 100마리를 죽였는데 실제로 보상금으로는 50마리도 넣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계속 여기서 악순환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그런 거 다 법으로 보상해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부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이번에 워낙 많은 살처분을 했기 때문에 거의 뭐 4천억을 썼다 막 이렇게 예.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예. 2014년까지는 반경 500m 이내의 농가만 살처분에 이렇게 참여하면 됐는데 2018년에 그 강화가 되면서 네. 반경 3km에 있는 농가의 경우 넓어졌군요. 네. 예. 그렇게 되면 더욱더 해당되는 농가가 많아서 더 많이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이 문제는 계속 토론 중에 있고 어느 정도 예. 이제 완화를 할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아, 그래도 아직까지도 양계 농가는 충분히 이 뭐죠 회복을 못하는 거죠. 예, 이번에 양계 농가들이 큰 상처를 입었어요. 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달리 얘기하겠죠. 가격만 괜찮다면 수익 계란이라도 상관없다. 어쨌든 가격 안정시켜라. 이렇게 소비자들은 또 말할 것 같아요. 그 아무리 하면 그래도 제 나라 제 땅에서 나는 것들 먹는 게 가장 좋죠. 게다가 신선식품이잖아요. 보관성이 네. 그렇게 좋지 않은 식품인데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어떤 계란을 이제 대하는 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한 번은 꼭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싸고 그리고 서비스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예. 식품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면 누군가의 희생, 그건 두 개의 희생이겠죠. 농민들과 그리고 우리가 이 자연을 많이 희생한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예. 농산물이란 그죠 우리의 삶을 굉장히 위협하는 것처럼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제 입장에서는 이제 호들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글쎄요. 예. 부동산 값이 가장 제 삶을 뒤흔들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 농산물에 대한 태도들 이런 것도 사실은 많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려고 알겠습니다. 이 방송을 나왔던 거고요. 예. 네. 오늘 말씀이 왠지 평소보다도 훨씬 좀 서사적이고 뭔가 단단히 준비하시고 나온 것 같아요. 이따 끝나고 얘기 좀 더 들어봐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관계업 이라영 정은정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라영 작가가 오늘 들려줄 이야기가 지속 가능한 미술이라고 제목이 돼 있는데 네네. 예, 어떤 계기로 이 이야기 골라오셨을까요? 저희가 지금 계란도 계속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고요. 네, 모든 게 다 지금 요즘은 다 지속 가능하기가 이제 어려운 시절인데 네. 마찬가지로 예술도 우리가 좀 새로운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이고 그래서 예술도 네 기후 위기 앞에서 예술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라는 좀 화두를 던지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지금 저기 제작진들이 막 사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유튜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저 사진은 예, 그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일곱 사람의 머리가 예. 있는데요. 예. 저 작품은 얼마 전에 영국에서 열렸던 G7, 예. 예, G7 그 시기에 G7에 참여하는 그 7개국의 정상의 얼굴을 정상의 얼굴이네요. 네, 조각가 조 러시가 예. 리사이클 모산이라는 그 제목으로 작품을 한 건데 아하. 제목에서 약간 제목과 그리고 또 작품에 보이는 일곱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약간 눈치를 챘을 수도 있어요. 예. 미국의 러쉬 모산을 가면 예. 미국 대통령 네 사람의 얼굴이 있잖아요. 예. 네, 그걸 패러디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일단 저 작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재료예요. 예. 재료가 전자제품 쓰레기, 폐전자제품으로. 그러네요. 뭐 컴퓨터 자판도 보이고. 네, 맞아요. 온갖 그 쓰레기로 만들었는데 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7개 국가의 정상들의 얼굴을 그렇군요. 쓰레기로 만든 거죠. 네. 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 한번 저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리사이클 모어산 한번 꼭 검색해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얼마 전에 그 G7 정상이 기후위기 대응을 약속을 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레타 툰베리가 에어쇼 말입니다. 네네. 이게 어마어마하게 탄소를 배출한다고 그쵸. 강하게 비꼬기도 했네요. 네네. 뭘 한다고 좋은 취지를 가지고 모였지만 네. 그걸 보여주기 위한 쇼가 결과적으로 또 뭔가를 파괴하는 행위라면 굉장히 모순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담은 전시가 우리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한국 부산에 한국에서? 네, 부산에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어떤 겁니까? 네, 바로 제목이 지속 가능한 미술관, 예. 그래서 미술과 환경이라는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제가 그 부산 현대 미술관의 예. 위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그 위치가 을숙도예요, 부산에. 을숙도. 을숙도인데 을숙도는 낙동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어요. 예. 이 낙동강 하구가 굉장히 아주 그 넓은 철새 도래지예요. 예. 굉장히 생태적으로 중요한 곳이죠. 예. 그런데 이 을숙도가 90년대 후반까지는 쓰레기 매립지였어요. 다시 말해서 부산 현대미술관이 위치하고 있는 그 곳에 어떤 장소적 정체성이 예. 생태나 환경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고 예. 그런 곳에서 바로 미술과 환경에 대한 전시가 이번에 열렸는데 예. 대충 내용은 미술 작품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 쓰레기들 그리고 나아가서 작품들이 모여서 전시를 하면서 생기는 예. 환경오염 물질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전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시하고 미술품 제작하고 이러는 네. 과정에서 환경 오염을 최대한 막아보자. 네네. 예, 그런 걸 없애보자.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네네. 인상적인 작품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전체 작품은 한 90여 점 정도 돼요. 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관람객들이 전시장에 들어가서 자주 마주치는 작품이 있을 거예요. 의자. 의자. 곳곳에 의자가 놓여 있는데, 예. 사람들이 이게 작품인가 해서 잘 만지지 못하고 이제 앉지도 못하고 그럴 수 있는데 앉아도 돼요. 이게 작품이지만 앉아도 되는 의자이고 예. 바로 작년에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일회용 마스크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예. 그 버려진 마스크를 모아서 의자를 만든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술가죠. 그 버려진 마스크 수천 장을 모아서 의자 하나를 만들었는데 제가 앉아봤거든요. 예. 굉장히 단단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작품도 있고 또 우리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예. 해안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 그런 이야기를 벌써 이미 1970년대에 한 작가는 음흠. 그걸 발상으로 이제 지도를 그린 작품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예. 지도상에 보면 지금 우리가 오늘날 관점으로 이미 뭐 2050년, 2100년이면 어디가 사라진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이미 1970년대 작품에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아, 놀랍죠. 근데 지금 플로리다에서 그 미국의 아파트 붕괴한 거. 아, 네네. 그것도 해수면 상승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 플로리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플로리다 예, 습지고. 해안가에 네. 예, 아파트라서. 네네. 그러니까 지도가 바뀌고 있는 현상을 저런 사건을 통해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맞아요. 아, 그러면 참, 이게 저기 아주 진실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네. 자, 지속 가능한 함. 이런 말이 보통 이제 어떤 산업 현장, 어떤 기업에서 하는 얘기인데 미술이라는 데서도 이제 이런 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좀 낯설게 느껴지네요. 네, 그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술가들이 보통 이 환경이나 이런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1차적으로 예. 많은 물질을 다루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재료를 실험하고 다루다 보니까 예. 사실 이게 작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도 일단 있어요. 직접적으로 자기가 다루는 그 뭐 유화 물감 예를 들면 예. 유화 물감에는 망간 성분이 들어 있고 유약에는 납 성분이 들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그 작가 몸에 미치는 영향이 많고 관련된 연구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뭐 옛날에 뭐 미켈란젤로부터 뭐 반고 예.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그냥 예술가들의 어떤 기질 예.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요즘은 재료와 연결된 어떤 직업병일 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아, 그런 건 참 새로운 시각이네요. 네네네. 새로운 해석이에요. 네네. 그 유화의 발명이 미술에서 가장 큰 혁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일단 유화는 오래가잖아요. 예. 네네. 오래가는 재료이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지금도 많이 쓰이고. 그럼요. 네. 그걸 튜브에 물감을 넣어서 야외로 가고 또 저기 화실에서도 그릴 수 있고. 네네. 이게 완전히 자유롭게 된 게 그 유화의 발명. 네. 이래가지고 혁명이라고 그랬는데 다시 또 과거로 되돌아가네요. 그런데 이제 그 유화 속에 굉장히 많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예. 요즘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진 작가들은 찾아요. 이제 가급적이면 독성이 없는 제품을 찾고 예. 뭐 어린 아이들이 쓰는 물감이 그나마 낫다고 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건 독성 실험을 예. 하니까요. 네네. 자 그런데 이렇게 미술품의 재료도 그렇지만 전시에서도 또 네. 예, 뭔가 환경적 문제가 있다고요? 일단은 무엇보다도 작품을 운송할 때 비행기로 운송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행기로 운송할 때 탄소 배출이 어마어마한데요. 그렇겠죠. 예를 들면 이번 부산 전시에서는 한 6점을 뉴욕에서 가져와야 돼요. 예. 근데 이걸 비행기로 만약에 가져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 6점을 뉴욕에서 여기 인천을 거쳐서 부산 미술관까지 도착하는데 그 탄소 배출이 한국인들이 그러니까 한국인 1인이 연간 배출하는 탄소 배출의 두 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어느 정도? 전시에 한 그러니까 그 한 32.2톤? 예, 그러니까 왕복으로 계산해서 왕복 계산했을 때 32.2톤. 32톤. 6개 가져오는데 예.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게 굉장한 거죠. 전시 한번 할 때마다 이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음흠.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배로. 예. 대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죠. 음흠. 그래서 전시 개막일까지 모든 작품도 있었어요. 예. 네. 그런데 그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아,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가 아니라 배로 싣고 왔답니다. 네네. 예. 자, 계란도 비행기 타고 옵니다. 네네네. 아, 네, 계란도 배 못 타는 이유가 한참 예. 걸리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게 한국에 그 계란도 탄소 배출하네. 네, 탄소 배출이 더 심한 거죠. 외국에서 무언가를 들여온다라는 거는. 예. 자, 그런데 미술 전시하면 이렇게 운송도 문제지만은 뭐 부대 그 뭐 시설 또 뭐 여러 가지 네네. 어떤 그 장비가 들어가요. 맞아요. 현수막부터 네. 해서. 이런 거 다 어떤 그 쓰레기 아닙니까? 그렇죠. 작품은 가져간다고 해도 설치할 때 들어가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이게 다 폐기물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전시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를 이제 고민하니까 될 수 있으면 석고가 아니라 나무 패널을 예. 사용해서 나중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관람객들이 딱 들어가면 보통 우리가 미술관에서 하얀 벽에 그리고 깔끔하게 그 이름표 붙여놓고 예. 이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 전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나무판이 보여요. 나무판이 보여요. 네네. 자,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 이런 어떤 직접 공연에서 참여할 때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다고요? 아, 이제 좀 쑥스럽지만 이제 제가 뭐 작년에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음식을 만드는 예. 비건 베이킹을 하면서 공연을 했는데 비건 베이킹을 하는데 하고 나서 그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되게 모순된 거잖아요, 바로. 예.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제가 만든 빵을 집으로 날라서 주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빵고문을. 아, 그렇군요. 아이고, 주변 사람들은 아주 행복하셨겠습니다. 웬 빵풍년이냐, 이랬겠어요. 네네. 자, 그 오늘이 관계업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그동안 아주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소개해 주시고 풋풋한 이야기로 아주 청취자들 즐겁게 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드릴까요? 우리 청취자들께. 일단 제목이 관계업인 만큼 예. 네, 정말 조금이라도 뭔가 관계가 업되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정말 즐겁고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정 작가. 네. 도농동 주민이 도농관계에 관계를 업시키러 왔는데요. 농업도 예. 업이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업시키는 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아쉽지만 관계업이 이제 마무리되네요. 그동안 저도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두 분과 함께 또 우리 지속 가능한 방송이 되도록 예, 한번 노력해 볼게요. 두 분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